우리 정주영 아저씨 베트남에도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리준 채널의 준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다낭의 파하사 서점. 응? 왜? 왜 여기요? 응? 여기가 다낭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책 파는 곳. 아. 안녕? 안녕하세요. 너 왜 늦었어? 너 키나오. 죄송합니다. 여기 도착했어. 약속 어겨? 아니야. 언제 왔어 근데? 죄송합니다. 아, 언제 왔어? 3시 15분. 15분? 나는 5분쯤에 도착했어. 나도 늦었어. 여기 책 보고 싶은 거 있어? 너 이거 책 사면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있긴 한데 뭐 재밌어 보이는 거 없어? 이런 거 있잖아. K-POP 교과서. 책을 읽다가 단어를 찾는 게 귀찮아서. 야, 그럼 단어 공부해야지. 단어 공부하고 좋지. 여기 올 때마다 느낀 건데 한국 책 좀 비싸긴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60만 동. 이거 3만 원이야, 3만 원. 지금 보시면 조그만 책인가? 그리고 이거는 제 어린이 책 같은데. 야, 너 생각가 이거 얼마일 것 같아? 40만 동이요. 땡, 32만 동. 가깝네요. 그리고 이렇게 BTS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사도 있고. 한국사는 있는데 베트남 역사는 없다. 아무튼 베트남에서도 볼 수 있는 오징어 게임 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6층까지 있는 것 같은데, 6층은 뭐 미팅룸이랑 회의실 있고, 1층, 2층은 책 있고, 그 다음에 3층, 4층은 이런 식으로 학용품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노트랑 펜 하나 색깔해서 와봤습니다. 노트를 한 개 좀 사려고 했는데, 모닝글로리가 있지 말이에요. 요거 하나 사야 되겠다. 예쁘네. 우리 정주영 아저씨 베트남에도 계시군요. 오, 우리 BTS는 블랙핑크는 만화책으로도 있고 앨범으로도 있고. 맞네. 어? 아이고, 우리 향서 형님 여기 계셨군요. 무추한 곳에. 이거는 한국 작가 거네? You want to take 아닙니다. 제목이 너를 사랑하면 내 인생을. 근데 이거는 25만 동. 한국보다 그래도 싼 것 같은데? 책 세 권 더 샀어요. 아이씨,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 6천 원이야. 파이팅. 바이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2021년 11월쯤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는데 서점에 갔을 때 내부가 좀 바뀌면서 교보 핫트랙 코너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한국어 책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보다시피 오디오북 협찬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광고 제의로 와도 잘 받지 않는데 제가 잘 사용하던 윌라 오디오북에서 광고 제의가 오고 윌라 오디오북에서 구독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나 아이를 볼 때 자주 사용하는 이제 오디오북인데요.
베트남에서 구하지 못한 책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도 공짜로 읽을 수 있고 가입하면 오디오북뿐만 아니라 클래스에 베트남어 강좌도 있어요. 물론 다른 강좌도 되게 많지만 베트남어 강좌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걸음부터 초급, 중급, 실전, 비즈니스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쿠폰 이용하시면 1개월 무료랑 그다음에 3개월 50% 할인이 됩니다. 윌라 회원 가입 후 쿠폰함에서 리준 채널 입력 또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쿠폰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처럼 한 명의 가족 멤버와 무료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에게 보내줬는데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출퇴근할 때나 운동할 때 책을 들으시면서 관심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